네, 김성수의 세상읽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월호 관련 막말에 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바로 들어가죠.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관련 막말. 지금 뭐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자,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네. 그 세월호 텐트 안에서의 뭐 부적절한 행위 뭐 이렇게 보도가 지금 되고 있어서 정확한 네. 팩트가 뭡니까? 뭐 일단 그 예. 정리를 해서 이 발언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예. 차명진 후보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을 먼저 이제 SNS에 올립니다. 예. 겉으로는 자기 아내에 대한 자랑같이 느껴지지만 자기 아내의 말을 빌려서 이제 이 부적절한 그 세월호 텐트 안에서의 행위를 네. 이제 SNS에서 일종의 그 이슈화를 시킨 거죠. 예. 이렇게 이슈화를 시키니까 이제 상대 후보 측에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어제 토론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토론회는 원래 정확히 말하면 그저께 녹화가 된 것인데요. 그저께 녹화됐고. 토론회, 예, 토론회 때 시끌시끌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이런 좀 선정적인 막말이 나오니까 예, 예. 심지어 이제 토론회를 진행하던 사회자가 말을 끊었어요. 아, 그 정도 그 정도로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차명진 후보가 이제 사과를 거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UBS 측에서 이거는 뭐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자 이러면서 편집을 전체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 다음날 내보낸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되면서 예, 예. 그 발언이 또 굉장히 참 그 끔찍했기 때문에 더 많이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 그러면 차명진 후보는 자신이 당당하다고 내세우는 주장이 뭐냐면 이게 2018년에 이제 한 인터넷 매체에서 예. 그 기사 형식으로 이 글이 올라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 예. 이 글에는 기사가 되려면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가장 예. 대표적인 어떤, 게 예. 기자의 이름과 실명과 예. 그다음에 예. 기자의 연락처 등등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보통 바이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라인 예. 바이라인이 없어요. 기자 이름은 기자 이름도 네. 없고 연락처도 없고요. 예, 기자 이름은 기사만. 그 매체 이름 으로 돼 있고 예. 또 이메일도 그 매체의 공용 이메일로만 돼 있을 뿐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그래서, 종종 있나요? 이런 기사가 기자 이름도 안 나오고 네. 아 거의 보통 없군요. 보통 이제 그 공신력 있는 기사들은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는 이런 바이라인 없는 기사를 안 냅니다. 그리고 그렇겠죠. 가끔 가다가 예. 어뷰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뭐, 남의 기사 남용하는 거. 예예. 예. 예. 그래서 클릭 장사할 때. 그럴 때 뭐 인터넷 뉴스 팀, 뭐 SNS 팀, 뭐 예, 이런 식으로 팀 이름을 내서 올리기는 하죠. 예. 근데 예. 이것도 인터넷 뉴스 팀이니까 실제로 그 팀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예. 그 팀에게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지금 이거는 그냥 자기네 매체 이름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뒤에 이메일이 있는데 그 이메일도 자체 이메일이에요. 자체 회사 이메일. 예. 그러니까. 그 회사 이메일로 그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무책임한 기사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빙성 있는 기사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세칭 좀 그 아는 분들은 뭔가 작업용을 하기 위해서 기사의 형태를 취한 예. 그런 그 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사실관계를 그러면 누구한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 뭐 당연히 세월호 유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그런 확인 절차를 차명진 후보는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 이 내용이 거짓이라면 이게 벌써 삭제돼야 될 내용인데 1년 넘게 걸려있지 않느냐. 이게 그 기사의 내용이 참이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제 가짜뉴스들이 그대로 걸려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예. 이제 삭제가 되는 경우는 가령 현송월이 총살당했다라고 하는 조선일보 기사 같은 경우도 예,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었죠. 예, 그러다가 예.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이후에 수정이 된 정도였죠. 그러니까 가짜뉴스들 삭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 이제 우리 언론 환경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삭제되지 않았다고 해서 진실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런 주장을 끝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당에서는 제명 조치를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그러면서 읍소를 하기까지 했는데 예. 본인은 내용을 기사 내용을 사실은 3월 23일에 그 예전에 종편에서 그 MC도 했었던 한 그 극우 유튜버가 다시 한번 그 자기 유튜버 안에서 내용으로 다룹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약속을 했듯이 거의 많은 극우 유튜버들이 동시에 이 문제를 갖다가 막 반복하고 올리고 막 이러거든요. 아 그래요? 최근에 얼마 안 됐네요. 그런 유튜버 중에 한 팀하고 예예 방송을 또 해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아, 이런 식의 제명 조치 이후에 이후에 네, 또 방송까지 또 했다고. 예, 제명 조치가 채 되기 전에 예예예. 그런 방송을 갖다 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만 좀 확인을 좀 할게요. 예, 저도 뭐 예. 인터넷 기사를 좀 봤습니다만 거기 댓글 같은 걸 보면은 아니 예.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라는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확실히 그렇습니다. 좀 확인할 게 이거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닌 거죠. 그 세월호 예, 텐트에서의 어떤 그 부적절한 행위라는 게 예, 실제로 이제 극우 유튜버의 경우도 예. 자신이 크로스 체크를 한 것처럼 방송을 하는데요. 어떻게 연결한지 모르지만 바이라인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기자와 자기가 연락을 해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기자와 확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기자는 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또 가짜뉴스를 쓸 수도 있죠. 예. 그럼 확인은 누구랑 해야 되냐면 그때 당시에 그런 사실들이 이제 그 기사 내용 보면은 무슨 활동가로부터도 확인이 됐고 뭐 유가족들도 알고 있고 국회의원 누구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됐으면 그 사람들한테 확인을 다 해야죠. 예, 예. 이제 그게 크로스 체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절차는 전혀 갖추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 이름도 말할 수 없고 뭐 자기 육성도 들려줄 수 없는 그 기사를 쓴 사람에게 내가 연락을 해봤는데 맞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죠. 예, 이 차명진 후보 이 막말권을 보고 뭐 저도 그렇고요. 지금 이 방송을 예.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세월호 관련한 이런 부적절한 일에 대해서 못 들어 전혀 못 들어본 분들도 많을 텐데 이번 일을 맞습니다. 계기로 해서 세월호 그 유가족들이 이런 일을 했대 하면서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많은데. 예,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란 얘기죠. 예,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예. 이게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고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그래서 그 기사가 진짜 삭제가 되고 혹은 그 매체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그럼요. 예. 그 많이 걸리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은 악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악용들의 사례가 이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이렇게 가짜 뉴스들을 심지어는 그 최초로 3월 23일에 그 내용을 다룬 그 유튜버 같은 경우는 또 인터넷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상한 영상을 또 예.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삭제되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야 될 것인데 사실이니까 떠돌아다니는 게 냅두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심지어 세월호가 예. 특정한 세력들에 의해서 일부러 침몰됐다 이런 얘기까지도 마구 퍼뜨리고 있어요. 아휴 참.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저는 이제 유튜버들은 자기가 뭐 그 사법 처리 당할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만 예.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은 그럼요. 다른 완전히 거잖아요. 다른 거죠 공인으로서. 예. 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300명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서 예. 입법기관이다. 개개인들이 입법기관이라고 예,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정당이 그 후보를 갖다가 이제 내세우게 하는 것은 그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서 자, 이 정도 후보라면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 추천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검증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을 지고 당에서는 그 사람을 제명시켰어요. 우리 후보가 아닙니다라고. 제명도 하고 오늘 사과도 예. 많이 했고요. 사과도 했어요. 예, 예. 그런데도 그 개인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참 선거가 참 굉장히 씁쓸해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 세월호 유가족들 있잖아요. 그분들 예. 얼마나 또 가슴에 또 비수가 꽂힐까요? 지금 뭐 그냥 피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 세월호 유가족들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내용은 이미 2018년에 악의적으로 이렇게 허위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예.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언급되는 이걸 갖다가 이제 소송을 대대적으로 하고 항의 성명을 내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계속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그럼요. 입게 되는 거죠. 예, 예. 더군다나 다 가정이 있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 불륜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말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잘못된 그 보도들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그래서 모든 일들이 없었다라고 밝혀진다고 해도 그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예. 그래서 조용히 사법 처리들을 갖다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용서는 없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리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그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계속해서 또 얼마 전이었죠? 30대, 40대 비하 발언, 노인 비하 발언도 있었고 이번에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도 있었고 또 대통령 보면은요, 예, 예. 네, 대통령을 예. 중국의 총독이냐 이러면서 하는 막말도 예.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제 아무리 선거판이고 적대적인 어떤 그 대결 구도에서 선거가 진행된다고 해도 예. 이런 좀 그렇게 기본적인 상식 속에서 그렇습니다. 이 언사를 구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이 좀 다 돼서요. 이런 예. 문제, 이런 막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없을지 좀 한 1분 정도로 정리해 주시죠. 예.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예. 그 공당의 그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게 철저하게 있어야 됩니다. 검증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좀 뭐 지켜보셨지만 후보자를 했다가 바꿨다가 뭐 호떡 뒤집듯이 공천이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너무 짧은 이런 선거 제도에 큰 문제가 있고요. 그게 뭐 여야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는 여야 마찬가지 검증, 예, 검증 기간이 여야 짧았어요. 예. 게다가 또 지금 이렇게 그 차별 금지법이 예. 그 제대로 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혐오 발언이라든가 차별 발언들 그리고 가짜 뉴스들을 이제 잘못 인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형사적 책임을 지게끔 하는 그런 법이 필요한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걸 명예훼손 안에서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대로 징벌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증 후보자들 검증 철저히 하고 혐오 발언, 차별 발언에 대한 어떤 책임 철저히 물리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는 예.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